보고 한번 방송 잠깐 켰습니다. 제주도에서 귤을 선물 받았는데 귤이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게 너무 고맙지 않아요? 이수정 아주머니가 명품 그게 이제 가짜일 수도 있다. 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가짓말은 뭐 원래 뭐 남 심리 파악해가지고 그러는 분이니까 그런 거 내가 이게 여러분 제가 사람 좀 만나면 사람 막 그런 거 좋지 않는 건데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가까이 해도 되겠다 멀리 해도 되겠다 그런 거는 내가 좀 파악이 좀 빨리 되는 것 같아. 내가 심리 도전하는 것 같은데. 김건희 여사님하고 우리 누나하고 친한가 모임이야. 또 호위부사 또 나왔네 또. 이쁨 받으려고. 윤석열한테 이쁨 받으려고. 건희 누나한테 이쁨 받으려고. 대단합니다. 예. 진짜 맞아요, 아주머니. 내 방송 보는 것 같은데. 내 농협카드로 샀어. 농협카드로. 이 선물을 살 때 백화점 디올 매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. 가격은 300만원.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8일 전인 지난해 9월 5일 서울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 디올 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. 최 목사는 이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습니다. 디올 가방 300만원짜리하고 약 200만원어치 화장품들이 저 서울의 소리 계좌에서 나간 돈도 아니고 이명수 기자 개인 계좌에서 개인 카드로 결제한 돈이다라는 것을